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방송할 때와 고객님한테 연락이 온 게 있어요. 회사 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티레스 성체급 사이즈가 큰 개체를 키우다가 죽었다라는 내용과 라이브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택배로 받은 개체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두 마리 죽었다. 그리고 상태에 적응도 못하고 먹이도 안 먹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번 영상은 아마 두 편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영상 내용이 길어지고 그리고 편집할 때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편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두 편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체를 많이 키우시고 오랫동안 키웠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종에 따라서 사육장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더럽게 사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키워봤던 사람들, 좀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 같은 시기, 예를 들어서 한 달,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같은 시기를 사육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육장이 더러워진 경우를 보면 대부분 배설물들이 사육장 벽면에 나닥다닥 붙어있어요. 사방팔방 배설물이 붙어있고 이렇게 더러워진 사육장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 환기가 잘 안 되면, 이 상태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사육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타란툴라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둬야 할 내용은, 더러운 사육장에 관리를 할수록 위험할 수 있는 종 중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핑크토예요. 핑크토 애들은 더러운 거를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핑크토가 곰팡이균에 약하다고 제가 누누이 떠들어대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들 아시죠? 그게 균이에요. 균, 세균. 네, 세균의 문제에 감염돼서 아이들이 음운사다 하고 뚝뚝 떨어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사육통, 그리고 천유 방식의 공중에 띄우는 방식의 유목이나 코르크보드 젖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네, 띄우는 거죠. 그리고 바닥재는 썩지 않는 거, 그리고 물사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육장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육장 벽면에 배설물들이 묻어요. 이제 이 배설물들이 시간이 지나서 오래 되냐면 이게 썩어서, 당연히 배설물도 썩겠죠? 썩으면서 세균이 생겨나요. 네, 사육장 자체가 작아서 세균을 피할 수 없는 공간에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이 균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곰팡이 균에 감염되는 것과 동일하게 균에 감염돼서 문제를 일으켜서 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핑크토가 이렇다고 해서 다른 타란툴라도 이러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타란툴라 입문하는데 걱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아성체 이상 성체 그 정도 큰 사이즈, 습한 환경에 살아야 되는 애들이 습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 때 부절이 생기는 종, 그리고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 때 벽에 매달리거나 심할 경우 피부병이 생기는 종과 같이, 핑크토는 환기가 잘 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핑크토는 좀 키우기 어렵고 잘 죽고 문제가 돼서 좀 어렵지 않나요, 초보자들이 키우기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랩탈리아에서 핑크토 사육장 그리고 핑크토를 위한 바닥재 모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진 않고, 건개들을 바닥재 말려서 사육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습한 환경에 사는 애들을 좀 많이 습하게 키우는 방법처럼, 이 핑크토 애들은 다른 성체급 청소를 한번 할 때 핑크토 사육장은 두 번에 정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마르게 키우거나 아니면 건조하게 키우거나 하는 것처럼 청소를 한 번 더 해주는 종으로 인식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거는 성체급들이에요. 사이즈가 컸을 때고 유체 때는 작은 통에 키우다가 이 키운 통에서 옮겨줘야겠다 할 때마다 옮겨주시면 돼요. 저희가 판매하는 세트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춰서 물사육을, 모든 사육 방법을 저희 랩탈리아 방식대로 했을 경우에는 사육장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특대 사육장에 키울 때, 네, 그때 청소를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 떨어지는 경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물관리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얘네들 깨끗한 물 공급해주는 거 아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물그릇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말라요. 마르면 다시 물 채워주시고 하면 타란툴라 안전하게, 핑크토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익숙한 천유, 천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천유는 나무위성 타란, 그 중에서도 핑크토, 그리고 도마뱀에서는 크레스트 게코를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레텔레아가 요즘 타란만 하지만 예전에는 모든 애완동물 다 부양했던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핑크토의 성격의 문제예요. 오너 같은 경우는 제가 부담 없이 귀뚜라미를 주더라도 여러 마리 그냥 줘버려요. 탈피 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잘 그냥 줘버리는데, 하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전문가가 되면 바로 알기 때문에 안 주긴 하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탈피 시기가 돌아오면 애들이 먹이를 사냥을 안 하지만, 만약에 내 사육장 안에, 내 공간 안에 귀뚜라미들이 돌아다닌다 하면 오너들은 다 물어 죽여요. 대부분 애들이 다 물어 죽여버려요. 죽여놓기 때문에 먹이 안 먹고 죽어있는 귀뚜라미 시체를 보면 그냥 꺼내주시면 하면 되겠죠? 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핑크톤은 소심해서 거미방을 만들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거미방에서 탈피를 준비해요. 그런데 천유라는 제품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코르코버들을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 거미방을 만들면 귀뚜라미가 거길 타고 거미방 위에도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고, 심할 경우 귀뚜라미가 배가 고플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이 타란툴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뜯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면에 있는 먹이가 이 타란툴라, 핑크토가 있는 공간 안으로, 아니면 그 위치로 와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얘를 공격하지 못하게 공중에 띄우는 방식이에요. 크레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위에서 쉬고 있는데, 배가 불러서 먹이를 안 먹고 쉬고 있는데 남아있던 먹이가 올라와서 얘네들을 물거나 공격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에 띄워놓는 장치가 천유입니다. 나무건, 코르코버드건, 뭐 여러가지 공중에 띄워서 하는 방식을 천유라고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곰팡이가 생겨요. 젖어있는 바닥재, 타란툴라 같은 경우 바닥재 적시죠. 이 바닥재 적신 부분에 유목이 대각선을 닫고 있으면 닿는 부분에 유목이 코르코버드가 젖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종종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환기가 잘 안되는 품들, 여러분들 돈 아깝다고 싼통 싸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는 더 심하게 빨리 펴요. 피는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유 방식의 타란툴라, 핑크토 세트가 많이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체리통 특대가 핑크토 성체한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에 찍히는 얘는 체리통 대입니다. 대사이즈고요. 체리통 특대가 가장 좋아요. 웨이팅 시킬 때도 여유 공간 있고, 알집 적을 때도 여유 공간 있고, 웬만한 핑크토 사이즈 성체들 다 모두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 넉넉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배설물들이 사방사방 묻어있어요. 묻어있지만 최소 사이즈죠. 성체급, 핑크토 성체급 최소 사이즈, 키울 수 있는 최소 사이즈예요. 특대가 있어요. 특대 성체급까지 키우면 조금 사이즈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해서 배설물들을 싸다 여기저기 계속 싸다 넘치면 이제 더러워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청소를 자주 안 하시고 좀 여유 있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지금은 대짜예요. 대짜지만 특대에다가 천유 방식으로 나무 고정해서 공중에 띄워주시면, 이거는 세로형이에요. 긴 나무형 세로형을 장착을 해서 공중에 띄웠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자기가 스스로 거미줄을 쳐서 거미방도 만들고, 거미방을 만들었다가 이 덮개 만들었던 부분에 떨어져서 내려와서, 원래는 탈피하기 전에 이렇게 거미방을 만들었는데 떨어졌고, 이렇게 바닥지 적셔주시고 물그릇 큰 거 넣어주시고 이렇게 공간 활용해서 넓은 데 옮겨놓으시면 애들이 폐사율이 훅 떨어져요. 떨어지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얘네가 배설을 많이 하더라도 오랫동안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 한 달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두 달, 세 달에 한번 청소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귀차니즘, 그리고 얘네를 좀 더 좀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사육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타란툴라들은 야생에서 넓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종류예요.
개들을 작은 사육장에다가 가둬놓고 키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병에도 걸리는 거고 넓게 넓게 아성체부터는 성체급이 클 수 있는 사육장에 옮겨놓고 키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성체 이상부터 아성체 이상부터는 성체들이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성체 때 바꿔준다 그러면 체육통 특대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체육통이 저렴하고 환기가 잘 되고 부피도 커서 배설물이나 이런 거 오염물질에 인해서 오염되는 거 감염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어서 여기다 키우시는 걸 권장하고 일반 브리더나 샵을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그런 곳은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작은 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이에요. 개체는 멈춰나는데 이걸 다 어디다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통에 담는 거지 여러분들 안전하게 키우세요. 작은 데 키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안녕. 두 번째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